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메어 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언약궤를 메어올 용기를 갖습니다. 언약궤를 메어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웃사의 죽음을 보고 그는 두려워해서 그 언약궤를 메어오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를 메어갖고 왔다가 큰 일이 날까봐 무서워한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가 죽을까봐 무서운 것도 있었죠. 언약궤를 모셔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셔오고 내 안에 예수님의 보좌가 자리 잡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죠. 시온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시온성 예루살렘이 된 것처럼 내가 그의 성전 예루살렘이 되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온다라는 그 통치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나를 지배하게 하려는 그 일을 의미하고 있다. 그럴 때 그 여호와를 모셔서 내 안에 모시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 되겠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순간에 예수님만을 모시고 살고자 할 때 두려움이 오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이에요? 저는 무엇이 왔냐 하면요.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고자 하실 때 제일 먼저 그것을 거부한 이유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세상 걸 다 버려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세상 걸 버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도 잘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세상의 좋은 것도 즐기고 싶고 그래서 양다리를 거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즐기면서 이것도 잘하고 뭘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주의 종이 되면 이걸 다 버려야 되고 다 놔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절대 주의 종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에 제가 깨닫고 보니까 이건 주의 종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는 다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이 된 건 말하자면 강제로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원하지 않은데 할 수 없이 되었거든요. 10년 도망 다니다가 할 수 없이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두려워서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모셔가지 않고자 하는 거나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세상 것을 다 버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경적인 것으로 비유해서 말을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왔을 때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이 그들에게 어떤 법으로 주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로 섬기도록 주어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요.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시요. 그리고 단 한 분 구원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그분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주어진 율법을 잘못 생각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갈라디아 3장 10절처럼 항상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저주 아래 노인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은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이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이 날 것 같은 거. 제가 그렇게 믿었어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성수주의를 하지 않으면 두렵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두렵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뭔가 혼날 것 같아서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무서운 아버지,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는 항상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웃사가 죽은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웃사를 친 것만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길에 서지 않았는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섬기는 내 마음에 그 중심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언약궤는 반드시 누가 짊어져야 돼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짊어져야 돼요. 반드시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레에 끌고 가고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그 요인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은 항상 두렵고 마치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인생에 즐기고자 하는 육체의 모든 것을 빼앗는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그런 두려움으로 오더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두려운 하나님이 되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지지 율법이나 어떤 행위로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웃사가 죽는 두려움을 준 것은 무엇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바로 순종하고 바른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을, 그래야 언약궤가 바르게 시온성으로 옮겨진다는 것, 또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서 자정하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 모퉁이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두었어요. 그렇지만 율법주의자들은 그 보배로운 모퉁이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건축자에 의해서 버린 돌이거든요. 십자가에 버리셨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왜 버리셨느냐? 이거를 깨닫지 못한 거죠. 율법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치 없이 보잘것 없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버린 돌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가 버린 돌로 여겨지니까 마치 비천하게 죽은 것으로만 여겨지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거치는 반석이 되어지고 부딪히는 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하도록 넘어지게 하는 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 지금 우리가 구약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구약의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보면 여기서 복음은 절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말씀은 항상 그 밑에 무엇을 깔고 있느냐 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복음은 뭘 갖고 있어요? 그 밑에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물고기 그림 같아요. 시작점에서부터 율법은 드러나요. 근데 복음은 그 밑에 숨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접점에서 만납니다. 여기가 어디냐? 십자가예요. 여기서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높아져요? 복음이 높아지고
율법은 그 밑으로 가면서 그러나 이 복음과 율법이 어느 순간에는 하나로 완전히 끝을 맺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 아멘. 제 그림이 보이세요? 물고기 그림? 예.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더 드러나고 숨겨져 있는 것 같으나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만나지고 또 복음이 높아지고 있고 드러나고 율법은 숨은 것 같으나 결국은 모든 것이 복음과 율법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 바로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심판하는 법인데 그 심판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공의가 돼서 결국은 율법과 복음은 한 번도 서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밑에 숨어져 있을 뿐이고 드러나는 것이 율법이냐 복음이냐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과 복음을 같이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나를 볼 때 참 내가 정말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무엇이 알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집니다.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지는 것.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은 죄만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되려면 항상 율법 앞에 서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앉아가 진실로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그 반석에 넘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법 앞에서 내가 아이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주는 말씀은 복음의 십자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율법만을 주장하려고 하면 넘어지고 항상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뭔가 나에게 빼앗는 하나님, 뭘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뭔가 매일 나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다윗이 두려워서 오벳에돔 집에다가 갔다가 언약궤를 줘버렸어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그것을 아멘 하고 겸손히 받은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아멘 하고 겸손히 받으면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빼앗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자 하심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만을 높이는 자 그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 진정한 구원의 주가 되어 지심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갈 때 그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또한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벳에돔은 언약궤를 모실 때 여호와를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것으로 아멘 하고 모셔드려서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영접한 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두려워 거절한 것을 오벳에돔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오늘 42절에 말씀한 것처럼 처음으로 작은 자일지라도
그 작은 자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작은 자를 환대한다면, 잘 영접해서 환대한다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한 것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선지자로 보고 대접한 상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제자를 제자로 영접하면 그 제자의 상을 받고. 여러분들 항상 저를 언제나 환대하셨죠? 제가 받는 상 여러분 똑같이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누구든지 믿는 형제, 믿는 자매들을 내 집에 들일 때 환대하고 기뻐하고 대접하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는 말씀 기억하세요. 그 안에 거죽은 사람의 모습이나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정하고 모신 자를 그렇게 모신다면 그와 같은 상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상을 받기 위해서 그를 대접해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항상 누구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돌아보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영혼을 맞아들이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보느냐, 그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본다면 외모로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의 행위로 봅니다. 그 사람의 행위로 보면 그 행위는 미워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복음으로 그를 본다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같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보지 않냐고 그 중심을 보고 그를 섬긴다면, 대접한다면 주님을 섬긴 것으로 주님이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나올 때에 이제는 이전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어깨에 언약궤를 매게, 레이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은 여섯 걸음을 가자 제사를 지냈어요. 왜 그렇게 했나? 역대상 15장 26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역대상 1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다윗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갔을 때 제사를 지낸 것이 역대상 15장 26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을 도우셨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온전히 모시고 나의 주권자로 온전히 모시고 섬기는 자를 도우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정사로 어깨에 메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일곱 마리로 들여진 수송아지와 순양, 수송아지도 순양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된 제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느냐? 바로 언약궤를 진 사람인 거예요. 언약궤를 지고, 이 6이라는 숫자는 인생의 숫자죠. 사람의 숫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 이제 7마리의 숫양과 7마리의 수송아지처럼 그 육체의 시간을 지나시고 33세에 그 어깨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걸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 나의 주권자로 모시는 사람은 그 공로를,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늘 예수님을 나의 정사로, 나의 권세로 모시면서 걸음을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무슨 걸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항상 내가 걷는 내 발의 등이어야 되고 내 걷는 길에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정사, 나의 권세가 되어주고 나의 통치가 되어져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언약궤를 맨 레이지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걸음에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을 했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할 때에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계획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길도 여호와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늘 기도하고 이끌림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우리의 그 걷는 걸음에 말씀이 등이 되어지고 나의 가는 그 길에 말씀이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걸음걸음을 나아가는 자. 그것이 지금 언약궤를 맨 레이지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온성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가 지금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걸음 바로 나의 인생이 걸음걸음이 그렇게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갈 때에 내가 또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무엇으로 세워져요? 시온성으로 예루살렘성으로 세워지고 주님은 거기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음걸음을 반드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길 안에서 매일같이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만 기뻐했나요? 다윗이 들어올 때 15절 말씀에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렸다 라고 말합니다. 자,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갈 때 그 걸음걸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기뻐 힘써 춤을 췄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입은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배옷, 세마포 옷을 입은 삶이죠. 세마포 옷을 입은데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삶은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나도 못을 박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니까 매 순간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경험하니까 기쁨이 넘치더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심령에서 넘쳐나야 합니다. 비록 우격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않냐고 비록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고. 아멘. 주 안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 앞에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죄를 졌네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이렇게 해서 죄의식 속에 가라앉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빨리 야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이렇게 죄를 졌지만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나아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난 예수님 사랑해요. 난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왜? 그분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합니다. 정말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내가 죄가 많은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또 생명 주시니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생명을 입으니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또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오늘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주면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믿음 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내가 이 은혜를 누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참으로 낙심하다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를 매일매일 지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하고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다윗이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도우셔서 무사히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갈 수 있게 하는 이 길이 너무 감사해서 그가 춤을 춥니다. 나아가는 인생의 길이 지금 이 언약궤를 메고서 가는 길이고 그 가는 그 모든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은혜가 아니곤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될 수 있고 정말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기뻐 뛰고 춤추고 이스라엘이 환호한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주로 자정하시는 걸 여러분 환호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제 안에 자리를 잡고 저에게 이 세상 거 다 버리는 게 하는 게 싫어서 주의 종 안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고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자유함의 복을 누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이 참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감사한 너무나 기쁜 이러한 것들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니 야, 잃는 게 아니라 더 얻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얻어보려고 노력하고 노력할 땐 안 얻어졌던 것들이 지금은 생각만 해도 제 손에 들어와요. 주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입으면서 지난 과거가 돌아봐지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훈련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은 너무나 힘들었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불평이 올라왔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육체의 정욕의 사람인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내가 벗겨지고 나니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은혜와 평강과 이 자유함이 어떤 것인 것을 맛볼 수 있는 축복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다윗은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올라오는 그 기쁨을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을 우리를 찾아서 잠깐 보겠어요. 시편 68편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시편 68편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며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24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24절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행차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행차로 보십니까? 여러분 왕의 행차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나아가는 삶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쭈그러진 삶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가고 있다면
이 행차는 왕의 행차입니다. 나의 삶이 왕과 함께하면 왕의 행차가 되어져요. 그런데 왕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으면 죄인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그 성소로 행차하시는 그 행차,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한 행차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함께함을 이루어가는 행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행차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왕이 나와 함께 행차하는 거니까 당당하게 어깨를 펴시고 나아가는 길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나아갈 때 당당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시니까, 나의 왕이시니까, 내가 그 언약궤를 맨 자이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나의 왕으로서 지금 자정하시고 나는 그분을 모시고 가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우쭐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언약궤 때문에 지금 다윗이 춤을 추고 이스라엘 백성이 환호를 하는 거, 기뻐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지 언약궤를 맨 레이지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할 때,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날 때, 뭔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내가 우쭐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된다고 내가, 아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러고 다 기분이 좋아져요. 절대 우쭐되시면 안 됩니다. 누구만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만, 여호와만 찬양 받으셔야 돼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나를 사용해서 잘 되어도 주님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해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언약궤면 레이지파, 그 사람들이 환호받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나를 기뻐할 때 내가 우쭐되면 큰일 납니다. 섬기는 자는 누구를 섬기듯이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대접받는 사람은 자기가 우쭐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덕에 자기가 대접을 받으니 그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그래서 대접받는 자도 예수님께 영광, 대접하는 자도 예수님께 영광. 아멘. 오직 높임을 받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지만 복음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율법의 받침이 되어지고 그 위에 복음으로 선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러한 자는 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나아가는 행렬에 당당하고 담대하고 굳건하게 전진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 나아갈 때 환호하고 환영하듯이 우리는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을 환영할 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환영하고 대접하지만,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가 절대 우쭐되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대접받아도 내가 우쭐되거나 나 스스로를 만족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나는 뭐만 해야 돼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자만 되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드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일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건강 주시죠.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 그 건강 주십니다. 그리고 물질 필요하죠. 왜냐하면 섬기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질도 주십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중심이 뭐가 될 때?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될 때 물건과 영권과 인권과 이 모든 것이 오는 것이지, 그저 그냥 나한테 물건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옵소서 막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온전히 나를 드려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된다면 주님 다 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겼을 때 다윗의 정권이 확장되어지고 굳건하게 세워지고 모든 주의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는 나라로 세워진 것 같이 온전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늘 겸손히 나아가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를 메우는 이 행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아가는 길에 참으로 언약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축복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 그것만이 생명으로 나아가서 주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부활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를 모신 자가 되어져서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달아도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어지고 또 복음 안에서 나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늘 율법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 되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에 정말 주님의 영광이 감사해서 걸음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걸음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게 하시고 걸음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어떤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그 어떤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잘해서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겸손한 자는 늘 우리의 형제 자매를 영접할 때에도 우리 주 하나님을 영접한 것 같이 아버지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 되어진다 한 것처럼,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또 제자를 영접한 자는 제자의 상을 받는다 하시고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섬기고 언약궤를 모신 그러한 레위 지파들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 앞에 그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자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져서 그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날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